시크릿을 소개할 지윤미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한 번쯤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처럼 흰 피부, 붉은 입술 이런 거 상상해 본 적 있나요? 하지만 너무 과할까 봐 섣불리 하지 못했던 그런 로즈핀 메이크업. 올 가을 유행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랑 한번 로즈핀 메이크업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? 로즈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색이 중요해요. 도화지 같은 깨끗한 피부 표현이 포인트죠. 자신의 피부색보다 한 톤 밝은 실키한 타입의 CC크림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. 보송하고 매트한 느낌의 베이스가 잘 어울린답니다. 피부톤이 완성되었으면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요. 은은한 장밋빛 아이섀도우를 내장된 팁을 사용해서 눈꺼풀 전체에 펴바르고 밝은 아이보리 섀도우는 눈 밑에 발라 얼굴을 환하게 밝혀줍니다. 다음엔 아이 펜슬로 눈매를 강조해주세요. 로즈 메이크업의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눈꼬리를 길게 빼듯이 그려주시고 컬러 역시 브라운을 선택해주는 게 좋답니다. 아이라인을 그린 후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길고 아찔하게 볼륨업 시켜주세요. 언더리스도 잊지 마세요. 선명하고 예쁜 눈으로 만들 수 있어요. 여리여리한 립의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선 립 틴트의 양 조절이 중요해요. 틴트를 꾹 눌러 양을 조절한 후 입술 안쪽부터 팡팡 두들겨주세요. 다음에 윗입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두들겨주는 게 포인트랍니다. 로즈 메이크업을 완성하기 위해 볼에도 장미꽃잎을 묻어보세요. 거울을 보고 활짝 웃었을 때 사과처럼 솟아오르는 애플존을 확인한 후 손가락에 틴트를 소량 묻혀 톡톡 퍼발라줍니다. 로즈 메이크업의 핵심 아이템인 로지 틴트. 이 제품은 입술뿐만 아니라 아이, 치크 다 사용 가능하답니다. 틴트와 비비를 1:3 비율로 믹스해서 자연스러운 핑크빛 아이섀도우로 만들어보세요. 손가락을 이용해 눈꺼풀에 펴발라 섀도우로 사용한 후 손에 남은 제품은 닦아버리지 마시고 애플존에 톡톡톡 치크로도 활용하세요. 어때요? 피어오르는 듯한 로즈 메이크업 많이 어렵지 않죠? 여러분, 보들보들한 장미꽃 입술에 도전하세요. 안녕!